그런 채색화를 하고 있는 임미자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는 인사동에 있는 남해르 갤러리 1층입니다. 여기는 호연재기 대작전이라고 100호 이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정관에서 지금 전시 중인데 지금 1층에서는 호연재기 임원진들이 전시 중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거 해바라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제목은 축제, 축제로 제목을 했는데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제 행복 그 집에다 이제 이걸 걸어놓으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 그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집에다 갖다 걸어놓으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좀 매니아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둔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석채하고 분채를 쓰는데 여러 번 아무튼 올려서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아무튼 고진감래 그런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린 그림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힘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호연지기는 창립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광역단체에 18개 광역단체에 그 호연지기 각 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모여서 한국화의 부흥을 위해서 모여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참여 작가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남해르 1층, 2층, 3층에서 정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작품인데요. 제 작품은 영어로 룩 보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을 볼 때 보이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고 전체로 봐서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서로 손잡고 춤추듯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게 왜 모두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이게 스탠드 스틸에서 투영되는 이렇게 사람이 투영되는 이 모습 자체가 그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봄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자기 모습의 자기 정체성도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기본이고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 지금 현재 이런 시대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겠고 다시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